내가 사부님 부르고 갔고 지금부터는 엄마 언니가 청춘 어디 간지 할 거고. 고마워 오빠. 열심히 살게요. 오래간만에 와갖고 내가 사문진 좋아하는 우리 오빠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잘 맞아 사문진을 후딱 부르고 나왔네. 그리고 1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내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 한곡 하고 갈라네. 청춘은 어디 갔니 내가 할게. 예. 자, 1년 만에 우리가 다시 신동재에 왔는데 아카시아 꽃은 아직 안 폈어요. 근데 1년 만에 주름 한 개씩 늘으신 양반들을 위해서 청춘은 어디 갔니 언제 벌써 1년이 후딱 갔네 이런 거 한 곡 하고 한번 두들기면서 좀 놀고 여기 뒤에 우리 순심이 언니하고 개미 언니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사람들이 이제 알리는 거라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 죽겠다 하네. 그래 심심한 양반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앞구르기 뒤구르기도 좀 시키고 어쨌든 왔잖아. 왔으면 앞구르기 뒤구르기도 해야지. 안 그래? 준비돼. 좌로 걸로 앞으로 걸로 뒤로 걸로 할게. 좀 이따가 딱 준비하고 있어. 물 한 모금씩 마시고 용파라 알겠지? 자 우선 청춘아 어디 갔니 한 곡 하고 갑니다. 차렷해.
죽을 지경이고. 어머니 잘했어요. 근데 왜 이런 거 주는 사람만 주고 잘했는데 안 주는 사람 안 주나? 뒤지겠는데. 야, 개미가 나이 태 난다. 젊은 사람 써갖고 나이 먼 사람 앉아갖고 하네. 아유, 재밌어요. 나 우리 오래간만에 두들기니까 우리 이제 여기 신동재 왔잖아요. 울려야 돼. 풍악을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신동재 드디어 각설이 왔다. 그리고 매일마다 신동재 올라왔다 가는 사람한테만 큰 복이 생기네. 종아 오빠 맞아 안 맞아? 작년에 주마다 오니까는 좋은 일 생기지. 사업 잘 되지. 많이 벌었나 그동안? 많이 벌었나? 쪼매뿐이 못 벌었나? 오빠는 그 뭐 다른 사람의 쪼매가 오빠한테 비교도 할 수 없는 양이라며. 근데 어디 가서 그동안에 일 안 하고서 매 북만 배우고 왔더나? 에이? 북을 작년보다 더 잘 치던데? 아예. 그치?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 그동안에 많이 늘었어. 뒷주머니 손 넣지 마라. 막 지금부터 내 앞에서 지갑에 손 넣고 가방에 넣고 뒷주머니 손 넣지 마라. 나 쫓아간대. 뭐 주는 줄 알고. 나 허탕치기 하지 말고 웬만하면 손 다 빼고 박수치라. 알았지? 내가 지금 오늘 같은 날 쫓아가면 될 줄도 아니잖아. 니네 계속 쳐. 복 용팔이도 불러야지 이제부터. 용팔아, 니 먼산 보고 지나가는 아가씨, 여기 다방 아가씨 안 온다. 먼산 보고 있지 마라. 누가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더라. 어디 또 길 가다가 그렇게 먼산 보고 쳐다보노. 용팔이 도와. 내가 MR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오늘 시범을 보여야 돼. 근데 용팔이 여기다가 붙여줄까 아니면 저기다 붙여줄까? 아니 여기 오기 전에 용팔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근데 와서 한 이틀 있고 나니 갑자기 용팔이 마음에 없어졌나? 좋아, 그럼 이쪽에 붙여줄까? 그치? 너 이쪽에 붙여줄게. 용팔아 이쪽으로 가. 아니 나는 진짜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순심연녀가 딱 오면서 제일 먼저 모르잖아. 그 양반 있어? 그 양반 머리니까 왜 그 웃기게 생긴 양반 있잖아. 이름도 몰라. 이빨 하나도 없고 왜 웃기게 생긴 양반 있잖아. 그 양반 있어? 이래. 그거 딱 그때만 있어. 그러니까 왜 나 소개 좀 시켜줘 이래야. 내가 후회할 짓은 하지도 말고. 우리끼리 통하잖아. 아주 오래된 사람 후회할 짓은 하지도 말고 어찌됐든 간에 소개를 시켜줄게. 응봐라 이제부터 둘이부터 해. 둘이서. 나는 이거 이렇게 치울게. 왜냐면 나는 몸을 좀 애껴갖고 내일 모레도 써먹어야 되니까 니들 둘이 붙고. 돈이 환장했구나. 니들이 돈을 구경을 못해갖고. 나는 가진 게 싸그리 다 돈이라서 돈이 별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난 노란 것만 좋아한다. 소문 났더라 5만원은 5만원만 좋아한다고. 헤이 어구야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이거 너무 커. 내 목소리가 지금 커. 딴 사람보다 딴 사람들 마이크 올려 올려 하는데 난 내려 내려 이래. 자 우리 거기 리믹스 된 거에 해놓은 거 삼촌님 맞춰줘. 단지 뭐 저 MR 그거 못 잊을 건 정 먼저 간다. 삼촌이 맞췄기 때문에 삼촌이 잘한다. 그거 찾을 수 있다. 자 우리 나도 이쪽에 있는 양반들 거기 혹시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가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아셔요? 다 찾았다 이게. 아니 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오빠 언니야 둘이 대화하지 마라. 빨간 티 내가 묻는다 지금. 우리 집에 왔으면 나한테 집중해라. 우리가 이거 뭐 하는 데인지 알아? 몰라.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여기 옆하는 공장이래. 옆하는데 여 샀어? 봐봐 눈치 빠른 애가 있지. 제가 각설이 엿장수만 30년을 했어. 저 하나 봐라. 저 각설이 본지 오래됐는가 봐. 도망가는 저 빨간 티. 응 그래 딱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아 저쪽은 내가 노래 한 곡 하고 난 바빠서 갈 양반들이야. 딱 팔고 가야 돼. 이 정도 센스가 돼야지만 엿장수를 한다네. 이 정도 센스 안 되면 엿장수를 해먹을 수가 없어. 밥 비려 먹어. 그치? 그리고 오빠야 오빠야랑 맛있나? 뭐 먹는데? 뭐 먹는데? 엿장수 구경 많이 해봤나? 뭐 먹는데 그거? 엿 먹고 있나? 난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엿장수는 거기 식당에 앉아서 뭐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먹고 싶어한다. 나는 그냥 뭐 참고로 얘기할게. 거기 뭐지 저기 석쇠 불고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만은 뭐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뭐 그만히 딱 앉아서 있으래. 석쇠 불고기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 딱 여기까지만.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에이? 뭐 홍어?
여기 식당에 보면 홍어도 맛있고 나는 또 홍어를 이렇게 계란을 살살 부쳐갖고 해갖고 홍어 냄새가 코를 확 찔러버리면 입천장이 싹 벗겨지는 정도의 맛이 나면 난 또 그런 걸 좋아한다네. 여기 또 홍어가 맛있고 머리야 저쪽에는 핫도그 뭐 말 시키지 마라. 저기 핫도그 나 먹고 싶은 거 천지백갈이다. 저기 뭐 꽈배기 그리고 저기 가면 군밥 저 뚱띠 언니가 저 군밥 맛있게 군다고 저 소문났다. 저 뚱띠 언니 군밥 소세지는 태백이가 좋아하나 개미가 좋아한다. 소세지 구경을 못해가 소세지 그리고 저기 새우는 언니가 좋아하지. 여기까지. 자 준비됐으면 가자. 파나 지금 팔고 있나 다 팔았나. 자 준비됐으면 가자 시작. 돌고 돌고 용팔아 힘들어. 아니 뭐 얘 지금 조용히 가만히 서 있어라. 왔다 갔다 어디 무슨 나 용팔이보다 더 많아. 오빠 나는 꿇고 있을게. 오빠 나는 꿇고 있을게. 오빠 사랑해. 로미오 주라. 로미오 오빠 로미오 오빠 사랑해. 진짜 역시 오빠가 오래간만에 나타나니까 뭔가 다르다. 로미오 주라. 로미오 불나비 갈까 로미오 갈까. 멜로디 좀 넣고 로미오 불나비. 누가 불나비 했어? 여 샀나? 그래 여 샀으니까 자신있게 불나비 하는구나.
뒷구녕에서 아까 빨간 띠 뒤에 숨고 막 이러더만은. 그치? 그래. 자, 그러면, 오빠 아직도 로미오 좋아하나? 네. 네, 로미오. 그래, 자, 이거 진짜로다가 치워놓고 둘이 느리게 치라. 왜냐면, 그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보여줘야 돼. 그 태백이 부모님 칠냐? 네, 치워놓을게요. 로미오. 어, 내 사랑 로미오. 아, 나 단장님 아는 줄 알았다. 내 사랑 로미오. 내 사랑 로미오. 아, 지금 시원하지?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지? 힐링되지? 응, 그래. 아니야. 응. 야, 여기서, 저기 뭐야, 메인도 쳐야 돼. 뭐가? 나도 친다. 냅둬라, 냅둬라. 네가 그래야 할 줄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내가. 쬐끔하게 댐비지 마라. 알았다. 아니야. 춘심이 앞으로 굴러. 아이, 진짜. 준비됐으면 자 내 사랑 로미오 한 곡 하고 또 불나기도 하고 함께 하면서 오늘은 살방 천천히 해. 내일부터는 부르는 거 하고 왜냐면 오늘은 우리 옷 깨끗하게 해갖고 내일 하루 더 입자고 신발은 저만한 거 신고 다니면서 그치 신발은 딱 크기만한 거 이제 반 접어서 너무 신발 속에 들어가게 생겼다. 자 준비됐으면 가자. 이거 안 나오는데요. 와야 돼야. 푸안꽃 바다 옆에서 뭐하고 그 처박혀서 구석대기에서 정림해서 그 세상에 사람도 없는데 고생해야 되나 여기 진작에 올라올 거를 우리 단장님 여기 한 달 하지 말고요 우리 한 여기 한 6개월 합시다 6개월. 이거 줘? 이거 나는
아니 언니네들은 여기 막았더라고. 이거 막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게 목이 비어갖고 내가 이거 헹겨. 아니 우리도 똑같이 부러워? 부러우면 지는겨. 부럽나? 아, 내가 이거 해갖고 이렇게 잘 나오는 거 같아? 어 그래? 어머 시상. 나 이 오빠가 어서 많이 본 오빠인데 여기 앉기는 앉았는데 우리 본 적 있지? 작년에 혹시 나랑 저기 칠곡에 보면은 저기 옆에 있다 두 개 붙어있는데 그 입구에서 나 뒤따라오던 양반 아닐까? 어? 내 뒤에 술술술 따라오면서 저기요 저기요 이러면서 시간 있으면 맥주 한잔 하실래 이 양반 아닌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가? 그치? 혹시 여장수 처음 구경하나? 김해에서 왔어요 오늘. 김해에서? 배달 왔는데 음악소리가 들렸어. 배달을 왔어? 뭔 배달? 치킨? 그러면 가구, 난 통닭 배달을 김해에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알고. 배달하면 통닭분이 생각나는 게 없어갖고. 가구, 뭔 가구? 가구 하다가 혹시 누가 빵꾸 돼갖고 나면서 기스난 거 이런 거 없는가? 나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주고 가면 안 되겠나? 가구 배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겠네. 선물 받았나? 응, 그치? 눈치 빠른 개미는 이러면 탁 말만 하면 뛰어간다. 너무 웃긴다, 얘. 시상해. 이거 참 희한하다. 내가 그냥 뭔가 안 건지고서 그냥 만원 얻으려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네가 만원을 그냥 갖다가 팔고 오면 원가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나한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야야 니는 그래갖고 밥비를 못 갖다 지금 웬만하면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데 그냥 만원을 달라 해도 줄량만처럼 생기는데 아니 진짜 진짜 밥 벌어먹게 생겼다. 아무도 못 듣게 하려고 빨리 얘기하는 게요. 안 들리거든 내가 빨리 얘기하면. 들려?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지? 만원 달라고 한 건 아니야. 옆하라고 자, 아이고 자, 한 곡 더 가자. 불나비 신청한 우리 언니야가 하나, 네, 방귀 올리고 피가 나니까 나한테.
조그만 게 잘한다. 우리는 굳어갖고 안 움직여. 우리 얘랑 나랑은 굳어서 안 움직여. 역시 새 거라 다르다. 시주도 안 갔거든. 새 거야 새 거. 니는 니 드가라 니는 택도 드가라 니는 잘한다. 확실히 새 거야. 시집도 안 갔어. 애도 안 나고 남자 구경도 못했어. 근데 허양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어찌 이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난 진짜 궁금해 죽겠다. 자 해볼래? 왜 자신 있나? 갑자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나? 그치? 자 우리 언니도 숨 좀 쉬고 좀 이따 다시 나와. 우리 곰배령 한 곡 가주세요. 곰배령. 우리 저기 군위에서 온 오빠야도 있고 우리 곰배령을 좋아하는 오빠야도 있고 해서 오늘 곰배령을 내가 불러줘야 된다. 응. 이게 없어 보여야 돼. 뭐가 없어 보여야 돼? 이게 없어 보여야 돼. 그게 없어 보여야 된대? 그럼 언니 줘봐봐 그거 내가. 그래야 불쌍하게 보여.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아무도 모르겠다. 숨겨둬. 나 옛날에 없어 보여. 옛날에 그 놓고 가지 말에 나중에 길에 지나가다가 말탄 아저씨 가서 주워간대. 그 말탄 아저씨 지금 없어. 없어 이거 딱 이렇게 숨겨놔. 없어 그랬잖아.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자 머리야 그것도 숨기라고? 거기 앉아서 뭐 하는데? 뭐 나오는 거 보고 있나? 안 봐도 다 보인다. 자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괜찮아. 자 언니 아들 잠깐 쉬는 사이에 우리 곰배령 한 곡 하고 이상하게 이런 노래 부르려고 하면 막 뛰놀다가 말고 썰렁해지지? 그치? 썰렁해지지? 대꾸가 없어. 대꾸가 없어. 너 대답 좀 해라. 대답 좀 해라. 내가 말하면 무슨 박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쿵짝이 돼야지 뭘 애를 낳든지 뭐라든지 할 거 아니야. 무슨. 자, 준비됐으면 곰배령 갑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단장님 생각했네. 단장님이 당신은 죄 없어요가 화딱 되어갖고 인생 역전이 화딱 돼야지 단장님 사모님이 나한테 금일봉을 준다 했는데 아직 금일봉 받으려면 언제 나갈래는 거 모르겠네. 당신은 죄 없어요가 화딱 떠야지 내가 단장님 사모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야야 5만원아 내가 네가 만약에 했잖아 단장님 노래 당신은 죄 없으면 띄우며 내가 니한테 금일봉 그때 시가로 막 올라가도 상관없대야 막 한 돈에 막 30, 50이 가도 상관없어 금일봉을 주겠다 하더라고. 근데 금일봉이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 급수 따라 틀리더라고. 금일봉이 도대체 얼마요? 도대체 금일봉이 얼마요? 사람마다 자기 금일봉이 정해진 게 틀리더라고. 아치 오빠 금일봉이 얼마요? 단장님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단장님 사모님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소문 못 들으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넷째는 저기 저기 포항 도구에 가면 뚱띠라고 있어요. 예? 국수집. 아 소문나서 알고 있구나. 넷째가 음식은 제일 잘한다 하더라고. 넷째가 나한테 금일봉 준다 했나? 어쨌든 판장님 사모님이 준대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없어요. 한국 띄우고 가야 되지 않겠어? 요거 부르면 누가 혹시 여기서 또 금일봉 주는 사람 나올 수도 있지. 그지? 내가 꼭 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당신은 이제 없어요. 단장님은 제 맞네 내 말을 안 하더라도 갑니다. 자 허리 좋은 단장님 노래입니다.
나를 많이 이뻐하는 체리야 언니의 사랑아. 어디 이렇게 반죽이에 들었지? 사랑아 하고 그 다음에 신청곡 없지? 없지? 못난 진성의 못난 너. 못난 너. 그러면 체리야 언니의 사랑아 못난 너. 나머지 거는 이제 내일로 해드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진짜로 주지국 먹고 두들기고. 못난 너. 편. 이거 노래 잘 치트하면 언니가 나한테 금일봉 준다 하더라고. 요즘에 돈에 한장을 해갖고 내가 자 금일봉 준다는 사람들 노래만 열심히 불러야지. 그러다가 나 잘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내끼 못난 거 미역국 드시니
그